이 말이요? 문장을 읽고 쓰지도 못하는 채공신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소이까? 뭐요? 아하. 우승산의 말에도 일리는 있으나 오늘은 금황제의 수문사를 맡는 일을 논의 중이니 그 일은 차후에 다시 걸어놓는 것이 좋을 듯이구련. 그리하지요. 금황제의 수문사가 코앞에 있는데 우리끼리 반목을 한다면 고려의 위신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지고 말 것이요. 허니 대의를 위해 조정과 군부가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옵니다. 여러분들 깨워서 힘을 보태주시겠소이까? 예, 그리하겠소이다. 백번 천번 결의를 하여 본들 네 놈들 뜻대로는 아니 될 것이다. 무비야, 어떠하냐? 내 오랜만에 다시 용포를 입으니 용상의 자리에 다시 앉은 듯 흥이 절로 나는구나. 황상폐하의 위엄이 저절로 우러나온 듯이 싶사옵니다. 아, 내 반드시 황궁으로 돌아가 용상을 되찾을 것이다. 신들은 목숨을 다하여 폐하를 받들을 것이옵니다. 오냐, 짐이 보위를 되찾는 날 그대들은 공신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야. 황강하옵니다. 그래, 황실과 조정사정은 어떠한가? 짐의 아우호가 황제 노릇을 잘 하고 있느냐? 영모를 주도한 정중부와 이유방 이고가 벽상궁신에 올라 조정을 장악하고 정사를 농단하고 있사옵니다. 지금 황제는 유약하시어 무부놈들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사옵니다. 그럴 것이야, 그럴 것이다. 어릴 때부터 심약하였던 짐의 아우호가 드세 무부놈들을 어찌 잘 다룰 수 있겠느냐? 이 나라의 장래가 어찌 될지 참으로 걱정이구나. 성력 거두시옵소서. 조정의 뜻이는 충신들이 폐하의 보기를 위해 은밀히 뜻을 모으고 있사옵니다. 때가 되면 역적놈들을 척살하고 폐하로 황궁으로 미칠 것이옵니다. 오냐, 짐은 충신들을 믿을 것이니라. 믿으시옵소서. 무비야, 술을 가져오너라. 짐이 어조를 내려 천리길을 달려온 충신들을 치하할 것이니라. 예, 폐하. 폐하, 무비를 경계하시옵소서. 무비를 경계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무비가 이의방과 밀통했다는 소문이옵니다. 뭐라? 이의방과? 무비가 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의방에게 옥새를 갖다 바쳤다는 소문이 받아하옵니다. 그럴리가. 아니다, 무비가 그런 짓거리를 하였을 리가 없는지라. 폐하, 무비는 무슨 짓거리를 저지를지 모르는 요사스러운 계집이옵니다. 결코 깊은 속내를 털어놓으시면 아니 되실 것이옵니다. 저놈들이 예까지 왔다면 필시 조종에 폐주의 보기를 도모하는 세력이 비수를 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늘 대장군한테 이 일을 속히 알려야 할 터인데 어찌한다. 어찌. 참재정사, 순문사를 맞을 채비는 어찌 되어가오? 성력 거두시옵소서. 조정과 군부가 한뜻으로 황상폐하께서 칙서를 받으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옵니다. 그래요. 참재정사가 개국사 일을 무마시키는데 힘써준 일은 고마웠소이다. 황강하옵니다. 신은 황실에 신명을 다 바쳐 충성할 것이옵니다. 헌데 지난번 이중낭장이 이끄는 군사들이 몰살당한 일은 어찌 된 것이요? 예? 폐하께 오서 그 일을 어찌 하시옵니까? 이 늙은이가 태우전에 들어앉아 있다고 눈과 귀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요.
이중낭장에 군사들을 몰살시킨 그들이 대체 누구일까? 그들이 폐지의 보기를 꾀하는 무리라는 소문이 참이여?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아직 진상이 밝혀진 바 없어 소신 또한 확실히 알지는 못하옵니다. 하오나 소문사가 황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폐주니 거병이니 하는 잡소리가 불거져 나오지 못하도록 군부가 불손한 무리들 철저히 색출해서 처단할 것이오니 성력 거두시옵소서. 참지정사, 군부에서 정중관과 위경이 반목하고 있다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거병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예? 이 늙은이 생각은 그리 짐작이 되는데 잠지정사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폐하께서 천리밖을 내다보시는데 신이 무엇을 더 숨기겠사옵니까? 전중감과 위경 사이에 깊은 골이 파져있는 것이 참이옵니다. 전중감과 위경이 절친한 사이라고 들었거늘 대체 무슨 까닭으로 판목을 한단 말이오이까? 전중감은 위위경이 모반을 회책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모반? 하면 어찌 위위경을 잡아들이지 않는 것이오? 아직 명백한 증자가 밝혀진 바 없사옵고 또한 위위경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사온지라 손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이거 이놈이 반을 깨하고 있다. 하오나 폐하, 황상 폐하께서 직서를 받을 때까지는 위경이 다른 마음을 먹질 못할 것이오니 성여 거두시옵소서. 허나 정중감이 이거의 모반에 의기투합을 한다면 어찌 되는 것이오이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옵니다. 잠지정사, 정중감을 믿을 수 있겠소이까? 폐하, 전중감은 신에게 옥세를 건네주어 황상폐하를 옹립한 자이옵니다. 야심이 태산 같사오나 황실의 등을 돌릴 자는 아니옵니다. 믿으시옵소서. 자네 두 사람이 화해를 한다니 10년 먹은 채찍이 뚫리는 듯 싶네. 근데 진정으로 자네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겐가? 아, 내 혼자 무슨 부귀 공명을 누리겠다고 이방이한테 억가 심정을 품겠는가? 내 다 털어버렸네. 우리가 거병의 대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기로 의기 투합했던 초심을 생각한다면 반목할 까닭이 없지. 참으로 잘된 일일세. 우리 예세 이럴 게 아니라 내 술 한잔 걸판지게 낼 테니 오랜만에 병난도로 바람이나 쐬러 가세. 어? 나중에 하세. 네, 오늘은 아버지를 찾아가 이 단판을 지어야겠어. 단판? 그래, 내 아버지를 황도한 내 집으로 모셔야겠네. 하면 나와 함께 가서 내 한팔 힘을 보태겠네. 이경, 주무장께서는 말씀은 아니하셔도 자네를 극진하게 생각하시고 있네. 허니 잘 믿으시게. 하면 내 입안 가뭄새. 위경, 네 아무리 역심을 숨기려 하여도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야.